안녕하십니까. 사랑과 행복을 전달해주는 해피쌤입니다. 오늘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에서 나타나는 현상 6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, 구독 버튼도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요,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깊은 잠을 자지 못하고 불면증이나 악몽에 시달린다고 합니다. 특이한 사항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잠을 잘 때 쫓기는 꿈을 많이 꾼다고 합니다. 따라서 내가 잘 때 쫓기는 꿈을 자주 꾸시는 분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두 번째는요, 스트레스를 받으면 단 것이 매우 땡긴다고 합니다. 특히 여성분들은 생리 전후로 해서 단 것이 많이 땡긴다고 하는데 갑자기 단 것이 많이 먹고 싶으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. 다른 분들도 평상시 단 것을 안주하다가 갑자기 단 것이 땡기면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세 번째는요, 스트레스를 받으면 갑자기 여드름이 생긴다고 합니다. 평상시에 얼굴이 깨끗하신 분이더라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갑자기 여드름이 발생하는데요, 이것은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는 증거라고 합니다. 네 번째는요, 스트레스를 받으면 갑자기 피부가 미친 듯이 가렵다고 합니다.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요, 스트레스가 신경섬유를 활성화시켜서 가려움증을 유발한다고 합니다. 따라서 갑자기 내 몸이 가렵다고 생각하면은 나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다섯 번째는요,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랫배가 살살 아프고 복통 증상이 발생한다고 합니다. 스트레스가 있는 사람은 복통 증상이 일반 사람에 비해서 3배나 높다고 합니다. 따라서 내 배가 많이 자주 아프고 복통 증상이 있는 사람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여섯 번째는요,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잇몸이 붓거나 피가 난다고 합니다.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올라가면서 면역 체계가 상실되면서 세균이 침투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. 따라서 잇몸이 자주 붓거나 피가 나시는 분들은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에서 나타나는 현상 6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물론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 수는 없겠죠. 하지만 스트레스를 받으면 좋은 음악을 듣거나 명상을 하면서 바로바로 스트레스를 푸시면 좋겠습니다. 더욱더 알찬 정보를 가지고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